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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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쳤어. 안녕하세요. 팀쳤어.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 39번째 방송입니다. 39번째. 8월 22일 39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광복절 지나고 광복절을 바로 방송을 안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회님 시작하자마자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근데 연합회님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방마다 별풍선 엄청 많이 쏘시던데 떡볶이가 엄청 잘 팔리나봐요. 떡볶이 팔아서 다 별풍선 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합회님 뭐 저야 좋지만 네 감사합니다. 25분 늦게 시작한 오늘 방송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비와서 망했어요? 아 요즘 비와서 망하고 요즘 좀 비가 와서 망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와서 망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농사짓는 분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망가져서 망하고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이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전력 생산 못해서 망하고 너무 더워서 상추값 올랐다고 상추값 올라서 망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고깃집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들은 너무 그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피해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힘들어.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슨 뉴스일까요? 오늘 뉴스는요 잘된 날도 있겠죠. 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청이 아니라 중기부라고 부르죠. 이제 중기부에서 핵심 보직인 중소기업 정책실장 고위 공무원 가급 공무원인데요. 예, 지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이 고위 공무원 가급 자리를 내부에 선출 안 하고 외부 공무로 선발하기로 했답니다. 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3개 보직에 대해서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고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공모직 중 가장 주목받는 중소기업 정책실장은 옛 1급인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중기부 조직 내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통할 겁니다. 중기부가 장관 아래 1차관 사실체제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 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 네, 마이크 바짝,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실무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외부 공모를 선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봉은 1억 원 정도로 책정될 거라는 관측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보직치고는 연봉이 많진 않네요. 그죠? 지원 요건은 타부처 고위 공무원단 경력직이거나 연구원 지자체 등 지방 공무원 승으로 중소기업 지원 마케팅 육성 등에 관한 경력 학력 소지자입니다. 뭐야? 외부 공무라고 하면서 경력은 다 지원 요건은 타부처 고위 공무원단 경력직을 원하면 타부처의 공무원 출신인 거잖아. 공무원도 출신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뭐 외부 공모라고 했지만 결국 중기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처음에는 이 중기부의 자리에 이 핵심 보직에 우리 협회장님이 가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협회장님 같은 분이 여기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각설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지금 대통령의 그 컨셉, 현 정부가 뭐죠? 예, 맞아요. 연봉이라고 하면 너무 작죠. 그죠? 현 정부가 뭐, 어떤 정부죠? 일자리 정부죠. 일자리 정부. 그래서 각종 정책들이 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유망 중소기업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해준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동시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달 17일부터 네,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서 2+1이네요. 그죠? 두 명을 고용하면 한 명의 그 인건비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선호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2천만 원 이내에 청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3년간. 네.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중소기업을, 예. 알바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잖아. 정규직. 정규직 채용할 경우. 그 떡볶이 가게는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 4차 산업 유관 업종. 네.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런 이런 정책이 이제 하나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4차 산업이 뭡니까? 4차 산업. 네, 4차 산업이 뭘까요? 4차 산업은요, 디지털 혁명. 디지털 혁명이죠. 네. 로봇이 만든 떡볶이. 로봇이 떡볶이를 만든다. 로봇이 만든 떡볶이. 프랜차이즈. 그런 거는 괜찮겠다. 하여튼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1명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답니다. 네. 저희 멘티 기업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예. 2명 고용, 3명 고용하면 떡볶이, 로봇은 전시용으로 쓰고 뒤에서 연합회님 직접 떡볶이 만들면 되지 뭐. 맛도 유지하고 쇼잉도 하고.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준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아까는 고용노동부 거였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고 했죠? 예,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달 3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 원의 목돈을 주게 될 전망이랍니다. 이게 뭐지?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의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추가 적립해 줄 계획을 내었답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34살 사이 청년이 매달 3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그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60만원 적금 들게 매진다는 거죠. 매달 30만원 경기도가, 네. 회사가 아닌 경기동. 그리고, 청년이 적립하는 거죠. 청년이 30만원 하고, 정부가 30만원 해주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이제 사람들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보니 34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34세까지가
청년 인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까지가 청년기. 65세까지가 청년기여서 지금 34세까지가 청년이면 저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잖아요. 근데 새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양아표님,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경기도에 있는 조수떡볶이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0만 원씩 저축하면, 근데 이거는 직원이 하는 청년을 34세 이내면 되겠네, 그죠? 지난 16일 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발표한 대책이니까요. 경기도 쪽에, 경기지사 쪽으로 한번, 경기도 쪽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내긴 씹혔어. 이번에 중진공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활로 구축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연수원은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활로를 구축하는 연수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이네요. 그죠? 어떤 교육일까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 대응 전략, 스마트 공정 구축 및 추진 실무, 스마트 공장 도입 사례 연구 등 주제별로 전문가 추정해서 강의를 구성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의 연수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광양시, 전남 광양시죠. 전남 광양시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 박람회 등록 및 등록이나 박람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산업재산권 등록 비용이나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2017년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나 2017년에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을 마친 기업의 하나입니다. 네. 다만 타기관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을 보조를 받았거나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을 받은 기업은 제외합니다. 네.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면요. 등록비 지원 5개 기업, 박람회 참가기 경비는 3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 100만 원씩 총 800만 원, 8개 업체한테 총 800만 원을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아주 요즘 풍부해, 풍족해. 한 방에 1,000개씩 사주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인천으로 가봅니다.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일본 및 아시아 7개국 우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오는 9월부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21일, 9월 21일 송도 국제도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일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고요. 히타치 계열사 연매출 300억 엔 이상의 니세이를 포함한 8개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요 상담 품목은 뷰티, 미용이나 화장품, 건강, 생활가전 및 주방용품, 소틸 소재 가구, 실내 설치용 행거, LED 조명 등입니다. 이런 그 제품을 갖고 있는 인천시 소재 기업들은 참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추경 예산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답니다. 추석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서 추경 예산 70%를 추석 명절 전인 9월까지, 저희 올해 추석이 언제죠? 10월 초부터 추석 연휴죠? 10월 초 엄청 연휴가 길더라고요. 네. 대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추경예산 70%를 추석 명절 전인 9월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예산은 8천억 원인데요.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4천억 원, 신성장 기반자금 2천억 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 등이 있습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 자금 중 5,600억 원, 70%가 5,600억 원이죠. 5,600억 원을 다음 달 9월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온천여행 가요? 축하드려요, 네. 일본 온천여행 가서 방사능 왕창 뒤집어 쓰고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 좀 늦었네요. 예, 저, 코테라 평생교육원에서 8월 특별 세미나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발표를,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저도 세미나 했어요. 오늘 SNS 마케팅 A to Z. 벌써 여기 보면, 박태진 산정문연구원님께서 했죠, 네. SNS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멘티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실전 과정까지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영업을 좀 기업을 멘티 기업을 찾아서 컨설팅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네. 내일 또 강의가 있어요. 내일 또 강의. 내일 강의는 저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정책정보신문 명예기장 양성교육을 합니다. 명예기장 양성교육. 네, 제가 기업정책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기자가 어떻게 그 컨설턴트로서의 기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연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료야? 글쎄요. 신청자가 많아야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다음 소식은요. 네. 2017년도 성공보장형 무상한 적자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계획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장형 무상한 적자금 조달 방법은 뭐냐면요. 성공을 보장하는 코칭 컨설팅 상품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 협약금과 월 자문료와 성공 보수를 받게 되는데 요 사업의 경우는 협약금과 월 자문료가 보증금으로 지원해요. 보증금이 있고 성공 보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자문료가 없는 거죠. 단 1년 동안 그 컨설팅을 받고 과제 도전을 해서 5개 이상 도전했을 때 5개를 도전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성공 못했다고 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200만원만 받겠, 2억만 받겠습니까? 2억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드릴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컨설팅에 대한 걸 잘 이해 못 하시는 업체들이 혹시 자기네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일단은 보증금 형태로, 보증금을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형태로 뭔가 좀 해보려고 안정적으로 협약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하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세미나를 가는데 참가비를 낸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짜로 간 세미나라고 하면 사실 그 약간 졸기도 하고 열심히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월 자문료를 내면 월 자문료가 아까워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만 내는 경우는 내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과제 진행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서 업체가 꼭 멘티기업이 꼭 정부 자금을 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성공 보장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택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